안녕하세요. T1의 원대를 맡고 있는 테디 박진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오늘 차승을 해서 기분이 좋긴 하지만 사실 기분도 안 좋아요. 사실 오늘 차승을 해서 안도감은 있지만 기분은 좀 안 좋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. 첫 판은 되게 택배 카밀로 되게 잘 굴려서 깔끔하게 끝났는데 두 번째 판도 이즈 카르마로 천천히 그냥 사고만 안 터졌으면 이기는 게임이었는데 저희가 실수를 해가지고 게임이 져가지고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. 마지막 판은 조합이 일단 너무 좋았어가지고 미드에서 한번 제가 죽은 거랑 그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미드 마지막에 플래시도 조금 너무 빨리 써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빨리 싸우는 경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스크림에서도 자주 나오고요. 그래서 최대한 조합을 잘 짜고 있고요.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고 센지 그래서 조합을 잘 찾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런 센 조합에 버틸 수 있으면서 후반 가면 이기는 조합인지 좀 많이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바이퍼 리엔즈님들은 원래 만나왔던 분들이라서 만날 때 딱히 뭐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근데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물론 그냥 대회 때는 다들 모든 바텀 상대로 최대한 정중히 경기를 하기 때문에 두 팀도 잘하니까 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냥 네. 일단 서로 스타일이 되게 잘 맞았었는데 서로 뭔가 떨어지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잘하지만 그 둘만에 붙어 있으면 약간 시너지 나는 게 있었는데 좀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. 서로 보완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둘이서 할 때는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되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서로에게 일단 둘 다 잘하는 서포터이지만 아직 쿠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녀라서 좀 더 대회장에서 익숙한 느낌을 좀 더 살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선수고요. F 선수는 항상 뭐 잘하는 선수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일단 T1이란 팀에서 되게 데뷔나 게임을 하면 되게 도움도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팀이기 때문에 게임하기도 좋아서 열심히만 하면은 되게 좋은 팀이라 생각해요. 잘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고 네. 일단은 사실 아직 뭐 계약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조님이 그 CEO님이 조 사장님이 계약을 연장하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되게 제안이 좋아서 좋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T1에 더 있고 싶은 것도 있었어가지고 잘 협상이 잘 됐던 것 같아요. 사실 신사옥이 뭐 강남이랑 지금 되게 대우도 지금 엄청 좋은 것도 있고요. 일단 팀원 자체는 대우가 옛날부터 엄청 좋았고 선수들이 원하는 거 다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신사옥도 되게 너무 좋아서 더 삶의 질이 엄청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. 좀 식당도 그냥 연습하다가 바로 올라가면 먹어서 그리고 팀원이라는 팀 자체가 일단 명문팀이기도 하고 같이 남은 선수들이랑 더 오래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장기 계약도 한 것 같아요. 밥이 맛있어지다기보다 밥이 좀 맛있어졌는데요. 원래 전에 계시던 이모님도 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안 가가지고 일어나서 바로 먹으면 되게 식욕이 안 땡기잖아요. 근데 연시랑 숙소랑 신석이랑 되게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걸어서 신사옥으로 오면은 잠이 좀 깨가지고 식욕도 좀 돋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좀 더 먹는 빈도수가 늘은 것 같고 식사하기도 간편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원딜분들이 되게 퓨즈를 많이 맞더라고요. 약간 아펠리오스 챔프로 아펠리오스 챔프 확실히 좋다고 생각하고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좀 퓨즈를 많이 맞도록
아필스 이즈리얼이 좀 팀원의 그 한타 때 좀 빨려드림에 되게 차이가 되게 큰데, 아필리우스가 타구리가 되게 긴 편은 아니어가지고 마늘총이랑 반월곰이 있는 거 아니면 사실 이즈리얼이 카이팅하기가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판도 져서 너무 좀 많이 화났었고 조합이 저희가 훨씬 좋았는데 근데 서로 좋은 구도예요. 서로 좋은 구도. 약간 옛날 카이사 자야 구도 같은 느낌인데 서로 약간 서로 할만한 서로 잘하는 쪽이 이기는 그냥 서로 팀빨 그 정도. 네. 꼭 하나만 고른다면은 근데 진짜 꼭 하나만 고른다 1대1만 보면은 사실 아펠레스가 좀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. 네. 근데 좀 앞라인 있는 거랑 앞라인이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커요. 아펠리우스가 그래서 앞에 앞라인이 있어야 이제 아펠리우스가 좋거든요. CC 앞에서 채워주면서 앞라인 맞아주면서 하면은 아펠리우스에게 좋고, 근데 앞라인이 없고 좀 딜러 너무 딜러 전이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이지도 충분히 좋은 픽이라서 좀 고르기가 힘든데 아필리우스가 재밌기도 하고 좋은 챔피기도 해서 아필리우스. 네. 되게 MSC도 지고 시다 와서 되게 오랜만에 이긴 느낌인데 되게 오랜만에 이겨서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요. 그래서 남은 경기도 되게 준비 잘해서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